생동하는 수묵의 새로운 출발을 알리는 2021 전남 국제 수묵 비엔날레가 막을 열었습니다. 전통 수묵을 대중화하고 그 가치를 재조명하기 위한 2021 전남 국제 수묵 비엔날레가 지난 1일 목포 문화예술회관에서 개막식을 시작으로 10월 31일까지 61일간의 수묵 대장정에 들어갔습니다. 행사는 수묵 주제 안무 공연과 김영록 도지사의 개막 선언과 환영사에 이어 김부겸 국무총리와 황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영상 축하 메시지와 개막 축하 행사 등의 순으로 치러졌습니다. 목포와 진도 각 3개 전시관에서 열리는 2021 전남 국제 수묵 비엔날레는 국내외 15개 나라 200여 명 작가의 수묵 작품이 전시됩니다.